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예, 형,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그동안? 지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다 그랬죠? 네, 한국에서 재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나 뉴욕 오면 만날 것 같아갖고, 뉴욕 왔더만 없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러게요. 제가 여기 오니까 형이 거기로 가시더라고요. 그니까. 네. 근데 뭐,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일은 이제 저희 회사는 뭐 모두가 집에서 일하니까 저는 한국 가서 하겠다 그러고 왔죠. 참고로 지금 회사는 SOM 다니고 계시고, 뉴욕에 있는. 예. 네,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인터뷰 혹은 스몰 톡할 때, 우리 교진 씨, 교진 친구를 제가 예전부터 이제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약간 그 빌딩 에너지 쪽? 제대로 제가 설명하고 있나요? 네, 예. Sustainable Design 이쪽으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가 돼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도 사실은 컴퓨테이션 데이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좀더 깊게 들어가면.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진 씨를 한번 인터뷰하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2021년 새해 처음에 이제 그 인터뷰를 그 스몰 톡을 하시는 걸로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서 우리가 오늘은 홍보 영상을 간단하게 교진 씨가 어떤 일 하는지 또 어떤 흥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요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며칠이야? 잠깐만요. 돌아오는 일요일이 9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10일이죠. 10일. 그죠? 10일 예. 일요일날 오전 10시. 10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 때 이제 저희가 라이브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그 교진 씨의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좀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백그라운드 같은 거 질문도 좀 나누면서 예, 좀 학생분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이쪽 그 건축과 빌딩, 에너지 이런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이제 질문할 수 있게끔 라이브를 할 거다. 근데 라이브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아야지 뭐 준비하고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소개를 좀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교진 씨 같은 경우는 학부를 미국에서 나왔죠? 비아크를 미국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를 하시다가 이제 동부에 이제 그 MDES, 하버드 GSD MDES에서 그 컨센트레이션이 빌딩 앤 에너지인가요? 네. 네, 거기를 할땐 저랑 만났죠. 그래서 같이 작업도 하고 같이 그렇죠? 우리 많은 메모리가 있지. 네, 음식도 같이 해먹고 이 친구가 결혼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결혼했는데 이렇게 외박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없다고 저희 집에서 우리 막판에 뭐 같이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우리 같이 합숙했죠. 그런 네.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졸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SOM 가셔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설계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SOM에서는 특별히 초고층 이제 많이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 빌딩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파슨스에서 이제 뭐 티칭 같은 것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나요? 실무적 아니요. 소비어적으로 아니요. 뭐. 수줍음을 많이 타는 것 같아. 할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예. 네?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친구 웹사이트 같은 거 있어요? 웹사이트나 아니면 뭐좀 우리가 미리 들어오기 그러니까 요번 주 일요일 날 라이브 할때참 희찬이 형도 오세요. 우리 희찬이 형 제가 사실은 희찬이 형을 알게 된 계기가 우리 교진 씨가 저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희찬이 형그 시카고에 계실 때. 그래가지고, 시찬이 형도 같이 와서, 우리 인터뷰, 스몰 톡을 할 예정이니까 더 토픽 자체가 재밌고 좀 전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을 저에게 좀 주시면은, 제가 이 비디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비디오 밑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이런 거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질문도 좀 하고, 예. 네. 좋습니다. 이것저것 뭐 개인적인 뭐 질문하셔도 상관없고. 네.
수요할 만한 자료가 뭐뭐 있을까요? 웹사이트 있어요? 웹사이트는 따로 없고요. 네. 그냥 제가 파세스에서 강의하던 영상이 올라가 있는 유튜브. 유튜브 채널 있고요. 네, 유튜브 채널. 그리고 예, 뭐 따로 그냥 그때 제가 웹사이트 상에 올려져 있는 건 없는데 그러면 그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고 오면 좋을까요, 우리가? 저는 제가 뭘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단한 사람. 제가 그 건축을 디자이너로서 하고 있는데 약간 건축 안에서도 다양한 관심사와 어떤 방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환경 보호 같은 의미의 환경이 아니라 그냥 건축을 에 있어서 좀내 주위 환경에서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런 관점에서 그 건축을 생각해 왔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학부에서 이제 환경 친환경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떤 동기에서 그리고 내가 제가 회사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친환경에 관련한 업무들을 제가 주로 또 있으면 제가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보여드리고 할수 있으면은 하고 또 나누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 맞아요.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제 채널 자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관련된 실무자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테크닉이고 하나의 어떤 툴인 거고 우리가 이 툴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찬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의 어떤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그 유지 관리 보수까지 어떤 데이터의 측면에서, 빌딩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이야기도 주로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뭐 도시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그 툴링 자체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다 친다면, 우리 그 교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리소스, 그러니까 원천이 되는, 컴퓨테이션을 할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뭘할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중에서 환경이라는 측면, 그리고 에너지라는 측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는 못 들어가더라도 되게 하이 레벨로 간단하게 나는 이런 식의 좀어뭐 파라미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굳이 뭐 코딩이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디자인을 어떻게 이제 쓸수 있을까 그 정도의 어떤 그 실무라든지 혹은 아카데믹에서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비아크부터 시작할까? 건축 5년제를 나왔죠. 비아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전까지 오는 그런 길들을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받았던 인사이트들 그리고 이렇게 건축 플러스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됨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2021년도의 어떤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 대충 이렇게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실무자분들 젊은 실무자분들 혹은 해외 취직을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어떤 후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후배들한테 교진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네, 선배로서. 먼저 한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쉐어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 그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그냥 동네 형들한테 그냥 듣는 것처럼 쭉 들으면서 질문도 던지고, 네, 그렇게 하면 서로 좀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요약이 다 됐나요? 이 정도면은? 네,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질문 같은 것들은 다른 우리 그 인터뷰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우리 채널 고정 질문도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진 씨의 어떤 그 학창 시절 왜 건축을 선택을 했는지 왜 디자인을 하는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스페셜리스트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지금 LA랑 뉴욕이랑 한국이랑 시간을 맞춰야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전 10시입니다. 1시 아니에요. 일요일 오전 10시. 그때 이제 라이브를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또좀 첨언할 이야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때 하는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럼 잘 지켜보고 제가 그때 또 연락을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요. 하여튼 링크 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